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반다이에서 포켓몬 키즈 디아루가, 펄기아, 아르세우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월 14일에 나온 거고 하나당 이거 하나당 220엔이에요. 이번에 4세대 신호지방 전설의 포켓몬 그리고 환생의 포켓몬 위주로 나왔었는데 과연 어떤 포켓몬이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포켓몬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제3회 포켓몬 퀴즈 일러스트 콘테스트에서 피카츄와 사이즈온 포켓몬 주제로 그랑프리에 빛난 새작품인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온 건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나물빼미와 피카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보시면 이렇게 껌이 들어있고 이런 종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뒤에 보면 바로 제3회 포켓몬 퀴즈 일러스트 콘테스트 피카츄와 사이즈온 포켓몬 그랑프리에 빛난 이 세 개의 작품이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오 굉장히 귀여운데요. 바로 나물뱀이랑 피카츄가 이렇게 꽃놀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 나물뱀이 눈 같은 경우는 좀 맨질맨질하고 유광이 형태로 나왔어요. 뭐 나머지는 무광인데 오 굉장히 귀엽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뚫려 있고요.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다른 가챠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냥 포켓몬들도 그 가챠 크기 정도의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나물뱀이랑 피카츄가 나온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짠! 바로 팬텀이랑 피카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뭔가 여기서 귀여운데 막상 열어보니 피카츄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피카츄가 진짜 귀엽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팬텀도 조금 아쉬운 형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안에가 비었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짠! 바로 가라르 포니타랑 피카츄가 나와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 와 조형 형태도 진짜 깔끔하게 나왔고요.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세 개랑 바로 마빌크랑 마비핑 그리고 펄기아만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이 디아루가랑 아르세우스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건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다른 분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이 펄기아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비핑도 이 색깔을 구하고 싶었는데 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없더라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바로 마빌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귀엽게 나왔어요. 이 마빌크 같은 경우는 크림 포켓몬이에요.
이 마빌크가 진화하면 바로 이 마이핀이 돼요. 이 마이핀 같은 경우도 원래 기본으로는 이 색깔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맛에 따라서 빨간색이든 뭐 파랑색이든 초록색이든 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빨간색 마이핀을 구해봤는데 바로 오! 어? 어? 아 이게 따로 이 색이 이 그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 좋은데요? 이게 이 표지가 있어도 이 색이 나오나 봐요. 오, 아 그러면 이 색도 따로 하나 구매를 할걸. 아 이런 줄 몰랐네요 저도. 이렇게 마이핑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역시 구멍이 뚫려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펄기알을 확인해보면 짠! 이렇게 펄기아가 나왔습니다. 뭔가 표정이 굉장히 좀 웃기게 나왔네요. 아 원래는 이 디아루가를 제가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디아루가를 좋아해서 이 디아루가를 뽑고 싶었었는데 아 마침 디아루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아르세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펄기아 같은 경우는 바로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물 드래곤 타입이고 공간을 확장하고 연결을 만들어내는 공간의 신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네 이렇게 총 6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포켓몬 퀴즈가 굉장히 귀여운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3가지 종류가 와 확실히 평소에 보기 힘든 형태로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이 가라르 포니터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못 구한 것도 있고 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